안녕하십니까. 백야드 북리딩 책낭독의 브루스리입니다. 오늘 낭독할 책은 기죽지 않고 흥분하지 않고 끝까지 할말다 하는 법. 지은이 제니퍼 앨리슨, 윤동준 옹김, 출판사는 다른 상상입니다. 아마존 베스트셀러. 지은이 소개입니다. 제니퍼 앨리슨, 볼티모어 대학교에서 응용심리학 석사 학위를,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불안 장애, 그리고 불안으로 인한 문제를 다루었으며 전 세계 컨퍼런스에서 관련 주제에 연설을 했다. 굉장히 훌륭한 분이로군요. 지은 책으로는 사회적 불안, Social anxiety, 걱정, 쑥스러움, 후회에서 벗어나라. Let go of worry, embarrassment, and regret가 있고요. 자존감이란 책 등이 있습니다. Self-esteem. 옴기니 소개입니다. 윤동준. 경희대학교를 졸업하고 국민대학교 비즈니스 IT 전문대학원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뒤늦게 좋은 책을 발굴해 소개하고 우리말로 옮기는 일에 관심을 갖고 전문 번역가의 길에 들어섰다. 대단하군요. 옮긴 책으로는 뭐 여러 권이 있습니다. 자, 서문부터 프롤로그. 당신이 대화를 힘들어하는 이유. 말로 의사소통하는 것은 쉽지 않다. 홀로 살아갈 수 없는 만큼 말로 하는 의사소통은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여긴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는 까다로운 측면이 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만의 어려움이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가난해서, 학력이 낮아서, 혹은 돈이 많아서, 얼굴이 못생겨서, 애인이 없어서, 한가정 부모 밑에서 자라서, 기타 등등 알수 없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미국에는 완벽한 사람은 없죠. 미국에는 대략 1,500만 명이 불안으로 고통받으며, 600만 명 이상이 공황을 겪고 있다. 만약 불안 장애나 낮은 자존감으로 고통, 받고 있다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몹시 괴로울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불안 장애를 겪는 사람들만 타인과 나누는 대화가 불편하고 힘든 것은 아니다. 다 그렇습니다. 감정 상태와 상관없이 수많은 사람이 대화의 어려움을 느낀다.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분리 공포와 분리 불안 그리고 존재론적인 공포가 있죠. 죽음이란 문제. 그런 것들이 이제 불안을 부추깁니다. 그들은 불안 때문에 모임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람 만나기를 꺼려하거나 모임에 참석하더라도 굳게 입을 다문다. 이게 또 문제입니다. 침묵은 금이다.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통이 전혀 안 되죠. 어쨌든 말을 안 하는 사람이 가장 무섭다고 그럽니다. 또, 강한 주장에 대응하거나 논쟁하는 자리라면 더욱 당혹스러움을 느낀다. 친구 결혼식에 축하의 말을 부탁받거나 소개팅 자리에 나갔을 때, 업무상 문제를 직장 상사에게 보고할 때, 대화가 어느 순간 당신에게 우호적으로 흘러가지 않을 때, 이때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초조함에 어쩔 줄 모르다가 나중에 후회하거나 걱정거리가 될 말을 내뱉고 만다. 실제로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대화에 어느 정도 어려움을 느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배워야 됩니다. 대화법을. 그러니 어려움을 느끼는 것도 당연하겠죠.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편안하고 자신감 있게 대화하는 법을 열심히 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화가 불편한 원인은 정말로 다양하다. 최근의 사회적 불안의 증가와 더불어 대화를 어렵게 하는 가장 유력한 원인은 기술 변화에 있다. 기술 변화는 우리 의사소통 수단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가 쓰이기 이전에는 전화기를 이용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친구나 가족과 커피잔을 앞에 두고 이런저런 세상사를 이야기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일상적으로 만나는 이야기 하는데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을 썼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점점 더 컴퓨터 화면 뒤로 숨는 데 익숙해졌고 누군가와 얼굴을 맞대고 앉아 있는 자리는 자신이 마치 외계인처럼 느껴질 만큼 어색해졌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문자, 이메일, SNS 같은 디지털 속 대화가 실제 얼굴을 마주하는 대화와 다른 점은 물리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고 응답하기 전에 생각할 수 있는 기회까지 있다는 것이다. 이메일을 보내기 전에 25개의 초안을 써볼 수 있고 문자에 답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생각할 수도 있다. 불행히도 전화상이나 얼굴을 맞대고 대화할 때는 그럴 수가 없다. 생각은 빨리 해야 한다. 어느 정도까지는 미리 준비할 수 있겠지만 정확히 대화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당연한 얘기죠. 직접 사람과 대화하면 상대방의 얼굴 표정이나 몸짓의 미묘한 변화도 알아챌 수 있다. 이때 전달하려는 메시지와 표정이 일치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를 잘못 해석하거나 오해한다. 그로 인해 건네는 말에 동의하지 않거나 심지어 반박하면서 불편하고 불안해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로 대화를 이어가면서 몸으로는 어떤 표현을 하는지 인식하지 못한다. 보디 랭귀지, 즉 몸짓 언어만으로도 부지불식간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때가 많다. 무언가 바보 같은 말을 해서 망신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잠재된 두려움은 더욱 좋지 않다. 늘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다는 일반적인 불안이 있을 수도 있다. 대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앞 사람의 얘기에 집중하지 못할 때도 있다. 바보 같은 말을 하면 어떡하지? 내가 불편해 한다는 걸 다른 사람이 눈치채면 어떡하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를 비웃고 잘했니 못했니 하면서 뒷얘기를 하면 어떡하지? 뒷담화라고 그러죠. 뒷담화. 내가 말한 뒤에 대화가 끊겨서 어색해지면 어떡하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남녀 간의 대화 특히 문제가 됩니다. 이 책은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 먼저 살펴볼 것이다. 대화를 할때 느끼는 특정 감정이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 생각할 기회를 준다. 성격이나 살면서 겪은 과거 경험, 그리고 다른 장애 요소들이 있는지 들여다볼 것이다.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면 대화를 할때 느끼는 두려움, 본능, 잠재의식 속에 숨어있는 불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심리적 장벽을 살펴본 후 대화라는 행위의 진면목이 무엇인지 안내하겠다. 이를 통해 더 자신감 있고 능숙하게 대화를 즐기는 사람이 될수 있다. 사람들이 대화를 통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통해 타인에 대한 이해를 높여 어떻게 정중하고 생산적이며 즐거운 대화를 할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준다. 각자 개인적인 고충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는데 대화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수 있다. 흔히 부정적 생각과 습관이 대화를 어렵게 한다. 이에 대해 살펴보고 어려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다른 사람과 대화를
스트레스 없이 쉽고 편안하게 할수 있는 실용적 기술이 가득해 편안한 대화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할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화의 기술이 반드시 필요한 특정 상황에 대해서도 따져본다. 친구나 가족들과의 일상적인 상황, 직장에서의 인간 관계에 따른 불안, 데이트나 친목 모임, 면접, 갈등 상황,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 그리고 그 밖에 많은 경우에 대해서 다룬다. 아, 유익한 책이로군요. 누구에든지 편안하게 말을 건넬 수 있다면 인생이 훨씬 풍요로워진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움에 발목 잡히지 말자. 그러기엔 인생이 너무 짧다. 이 책을 통해 대화와 관련된 어떤 두려움도 모두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제 시작하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생각보다 길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80년을 산다 해도 거대한 시간의 바다 속에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한 물방울에 지나지 않죠. 자, 이 책이 기대됩니다. 구독해야만 좋은 일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기죽지 않고 흥분하지 않고 끝까지 할말 다하는 법에 대한 책 낭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